자기 왔어. 네. 왜 찍어? 아 세수 안 했어. 찍지 마. 세수 안 했는데 예뻐. 아 잠깐만. 어? 아침인데 나랑 화장이 되어 있네. 들려? 특종입니다. 6년 차 여자친구 임나라 씨가 아침부터 화장이 되어 있는 이유는 어제 또 안지우부 장군으로 밝혀졌습니다. 임나라 씨의 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나라 씨. 어제. 이들하고 들어왔는데 냉장고에서 맥주가 나는 홀로로로로 내가 맥주를 홀로로로 마셨는데 자매께서 홀로로로 와가지고 지울 수가 없어. 개소리 잘 들었고요. 정말 6년 동안 한결같이 변함없이 이런 임나라 씨의 안 좋은 습관과 피부 덕분에 AHC에서 마스크팩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아, 이걸 왜 이렇게 찍어? 진짜. 오늘의 폐각대 헤어질 각오한 대결은 뭐냐면 잠깐만 왜 오늘 또 헤어질 각오한 대결이야? 지는 사람은 소원을 좀 센 걸 얘기할 거기 때문에 폐각대입니다. 나는 저번에 머리 밀었잖아. 뭐 이까지 기른데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아세요? 오늘 또 밀리겠구만. 자 오늘 할 거는 바로 엠보싱 챌린지입니다. 일단은 마스크팩을 붙여보면 아는데 잠깐 세수를 하고 올게요. 하나 둘 셋. 어떤 걸 붙이면 돼요? 자기 피부 고민에 맞는 걸 찾아서 붙이면 됩니다. 아, 마스크 쓰고 다닌다부터 여기 턱 밑에 막 뾰루지 같은 게 이렇게 나거든요? 여기도 나. 여기 마스크 안 쓴데도 너 얼굴에 다 나. 여기 써 있어요. 진정은 로즈마리. 아니지. 나랑 어제 화장 안 지우고 잤잖아. 수분 부족해. 퓨어 워터. 그리고 요즘 좀 칙칙한 것 같으니까 비타민. 그리고 영양도 부족해서 레드 콜라겐. 나랑 내 겹을 다 붙여야겠네. 비타민. 저는 비타민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 완전 이렇게 바른 다음에 에센스가 엄청 많이 남아있어요. 아까우니까 몸에 그냥 다 발라요. 그럼 내가 바르는 거 도와줘야겠다. 얼굴이 여기 작아서 이렇게 남아. 진짜 대박. 나는 안 남는다. 오늘 해각대가 아니라 그냥 헤어지겠는데? 그냥 구멍 아니에요? 에 이게 마이크로 엠보싱이라는 건데 홀이 다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어? 진짜 민수 얼굴이 울퉁불퉁한 여기에 이 엠보싱들이 이렇게 딱 맞물려서 딱 들어갔어요. 나 집에 갈래 오늘. 세게 이렇게 하면 그냥 딱 떼질 것 같은데? 이 엠보싱들이 얼굴에 착 밀착돼가지고 흡수가 빡 되는 거라가지고 잘 안 떼져요. 어떻게? 착 돼가지고 이렇게 빡 된다고? 그럼 엠보싱 챌린지 첫 번째 대결은 댄스 챌린지입니다. 자, 저 3초컷 하겠습니다. 오, 자신 있어요? 완전 자신 있어요. 좀 옛날 노래긴 한데 소태지의 울트라맨이야. 와, 너무 세. 좀 머리 좀 흔드셨네요. 저는 테크노로 갑니다. 어, 대학교 때 춤 좀 추셨나 봐요? 안 틀렸어? 이 정도 좀 떨어진 거 아니에요? 아 이거 근소하게 저 이긴 걸로 해주세요. 그럼 저 마지막 한 명만 더 도전하게 해주세요. 김경호 한 번. 아 세다 오케이 김경호. 오케이. 아 김경호 할 거야. 안 떨어져. 어, 그래도 제가 1대0 인정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저 번외 경기로 해보고 싶었던 게 있거든요. 그게 상모 돌리기. 상모가 있어요 집에? 상모가 없어서 예전에 제가 개그우먼 할 때 많이 했던 건데 스타킹 안에. 아. 여러분도 가끔 심심할 때 집에서 해보세요. 어 이거 3주년 때 술 먹고 꼴라된 인간 아닌가요? 우와. 자, 다음 대결은 바로 나라야. 응?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안 떨어지니까. 저 이거 다 말라서 떨어질 때까지 할 수 있으니까 먼저 포기하세요. 이게 에센스 엄청 많아가지고 마르려면 한참 걸릴 건데. 그래? 응. 아! 아!
나 괜찮아. 이거 근데 오늘 하루 종일 안 떼어지겠는데? 아 근데 내가 아까 춤출 때 좀 느꼈어. 그걸 하면 떨어질 수 있어. 자 여러분 바로 세 번째 챌린지는 바로! 자! 1번씩 떼어낸지 마지막 대결! 아주 엄청난 걸 준비했습니다. 지금 1대1이니까 이번에 승부가 걸리는 거예요. 지는 사람이 소문 들어줄게요. 좋아요 좋아요. 자 마지막 대결은 바로 우승 참기 챌린지! 너 그 나온 부분 웃잖아. 잠깐만. 자,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영상을 봐요? 아니면 서로 웃겨요? 오늘을 위해서 아주 제가 특별한 사람을 모셨습니다. 또 뭐야? 아, 모셨어요? 예. 뭐야? 그쪽으로 오시면. 안녕하세요. 정말 이 집이 일찍 있다, 정말로. 자, 어찌야, 어찌야, 들어오죠! 들어오죠! 자, 반갑습니다. 제가 먼저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여줘야 될 건 뭐냐? 일찍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 돼. 웃으면 안 돼. 아직 알았어, 알았어. 자 이제 진짜 시작할게요. 시작. 용이라 네 노래하고 뽑아봐라. 네, 아 love 사랑에 관련된 팝송 하나. Let's go. I'm coming home my time my time. 오 타이야 예 리듬 라미오. 야, 너 졌어. 야, 선배님 너 나 너. 아, 자, 잠시만요. 아니, 잠시만요. 아직. 얼굴이 가까이서 보면 그냥 너무 웃겨요. 커피를 집에서 갈아까. 야, 야, 야. 야, 라라, 라라, 우리 친구가 한마디 하겠어. 긍정과 열정의 에너지가 있어야 돼. 방금 얘기하고 있잖아. 팔이 뒤시커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을 포기하면 안 돼. 아, 무조건. 야, 임마! 얘기하고 있잖아. 얘기하고 있는데 왜 집중을 안 해? 하나 더만 이 커피 주고 있다. 가만다. 아 이거 있는 거야. 여가. 야. 이거는 여러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왜? 아니 저 질문을 좀. 하루 종일. 야 이거 빨리 가져와. 고마워요. 자 여러분 이렇게 N번씩 떼린지를 해봤는데요. 솔직히 이 정도 웃었으면 이게 떼져야 되는데. 맞아. 홀에 진짜 에센스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아직도 와 독특해. 끝났으니까 떼도 되나요? 어 떼도 돼. 마스크팩을 하고 마무리 인사를 드리기 뭔가 너무 무서울 것 같아가지고. 어 떼니까 더 무서운 거 아니야? 자 그래서 2대1로 나라가 승리했습니다. 과연 제가 어떤 소원을 들어달라고 할지 댓글에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제가 추첨을 해가지고. 뭐라고요? 소원 뽀뽀라고요? 응. 아, 뽀뽀 빼고 소원 달아주시고요. 여러분들 근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너무 가까이서 봤잖아요. 너무 웃겨가지고 웃음 참기 챌린지 못했는데 여러분들도 집에서 심심하실 때 엠보시 챌린지 하면서 저희 영상 보시면서 웃음 참기 챌린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뗄 수 있어 떼봐. 가까이 오세요 지금. 얼굴 부담스러운데. 아 그래? 아 진짜? 죄송합니다. 뗄 수 있으면 떼봐. 절대 뗄 수 없을걸. 저희의 자연스러운 모습까지도 사랑해주시는 엔조잉이 여러분들이 많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여러분 눈치 보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즐기면서 사랑해요. 안녕. 오! 너! 아 봐봐. 너! 너 언제 세워도 예쁘다면서. 예뻐. 왜 더듬어? 아 미안해.